백여동의 빌라가 밀집해 있는 용인시 처인구 유방 3통과 6통 주민들이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처인구 유방동 성산초등학교 일대 유방 3통과 6통 3만여 평에 달합니다. 예, 부평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실 이 낙후된 유림동에 노후가 되고 또 안전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불이 났다. 아파트에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사실 염원 사업입니다. 현대화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수건입니다. 네, 입체환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입주권이 보장된 입체환지란 법을 활용하면 입주권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입주권을 드리면 되고 금전청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산해드리면 되고 땅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그걸 환지 방식으로 땅으로 드리면 됩니다. 지구 단위로 시작해서 동의서를 많이 받았었지만 다양한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입체환지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바꾼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분담금이 가장 적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약 2200세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속사정들이 다 틀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최대한 수렴해서 자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0% 이상의 동의율을 받고 있는데 세대수로 봤을 땐 2200세대에 1600세대 이상의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시에 제안을 할 만큼의 동의율을 조금 미진합니다.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어떻게든지 66.7%의 동의율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